다른 색 있는 부분만 선택해요. 퀸마스크 할 때 어떤 거 같더라? 잠깐 볼게요. 아 오늘 질문 응답 시간 하면 되게 재밌겠다. 선택해제요? 아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이 왠지 그거일 것 같았어요. 제가 하는 방식 보여드릴게요. 퀸마스크로 바꿔주고 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폐쇄영역 툴 같은 걸로도 이렇게 해주겠죠. 이렇게 크게 크게 돌려서 빈틈 없이 해제를 하세요. 퀸마스크 다시 해제하시면은 선택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칠해보면은 머리를 요새로 칠해볼게요. 칠해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빼줘야 되는데 요 레이어를 빼주는 거예요. 내가 밑색 칠하고 있는 레이어, 요 레이어. 요 레이어에 칠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레이어에 칠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칠해야 되는데 그냥 칠하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요걸 빼줘야 되는데 빼줘야 되는 법은 Alt는 마이너스예요. 알아두시고 이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하여튼 좀 길어지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Ctrl Alt를 누르시고 이 썸네일 Ctrl Alt를 누르고 요 썸네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빠져요. 썸네일에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여기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칠하게 되면 여기만 이렇게 칠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Ctrl Alt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한다. 간단하죠. 요 상태죠. 요새서 그냥 칠하면 이렇게 되는데 Ctrl Alt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썸네일에 있는 이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던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요만큼만 선택이 되는 거죠. 빨갛게 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칠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 건너가지 않고 이렇게 칠하게 된다. 칠해지게 된다. 자, 다음 질문. 알무지문이나 다 됩니다. 왜 그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빼고. 성격 왜 그래요? 뭐 이런 거 빼고요. 왜 그렇게 되셨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빼고 다 됩니다. 배경 같은 거에 톤을 어떻게 입히냐.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주신 거라면은 저는 그 분위기에 맞게 줘요. 용암이 흘러나오는 동굴이다. 그러면 빨간빛이잖아요. 전체가 다 빨개. 그리고 새벽녘이면 푸르스름하게. 그 이런 거 저녁이잖아요. 저녁이니까 빨간색, 빨간빛, 전체적으로 빨간빛이 들어가야 돼. 저녁이니까 전체적으로 빨간빛, 뭐 이것도 이제 약간 저녁 그 사막에 비치는 약간 저녁 노을 같은 거라서 약간 노란색과 약간 빨간 이런 그런 느낌인 거고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거를 색을 바꾸면 이제 아침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요거를 파란색으로 해주고 그죠? 파란색 뭐 이렇게 이거를 이것도 만들어서 그냥 파란빛 이렇게 파란빛 이런 거 바꿔서 약간 푸른빛으로 바꿔주고 이건 약간 저 빨간색이라도 되긴 하는데 아침이라도 약간 붉은빛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빨간빛으로 갑시다. 이런 색만 조금 바꿔주시면 톤을 이게 이것도 약간 파란빛으로 바꿔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새벽녘이 되는 거지. 그죠? 아 이건 없앱시다. 이런 색톤을 바꿔주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새벽처럼 그리고 위에 소프트라이트 하나 해서 여기가 너무 빨갛죠.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소프트라이트에서 약간 파란 계열로 이렇게 아침에 아침에 이렇게 차가운 느낌을 좀 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아침이 되는 거고. 요런 톤을 맞춰줘야 돼. 인물하고 같이 맞춰줘야 돼. 인물하고. 그래야지 뭐랄까요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 인물 안 하고 배경만 해버리면은 인물이 붕 떠요.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있는 곳이 어디고. 밤에 가로등 비치면은 약간 주황빛이 약간 그런 느낌일 거고, 그죠? 달빛이 내려 비치는 그런 숲속이라든가 이런 쪽이면은 약간 파란빛이라든가, 뭐 그런 빛일 테고, 그냥 나 한 낮의 숲속은 약간 녹색빛,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약간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분위기 내는데. 그 다음 질문이 확인해 볼게요. 올가미로 할 때 여러 개가 있는데, 아, 검은색 부분이거나 투명 부분만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흔들리는 효과. 이 올가미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냥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투명 이외의 열린 영역에도 요거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은 그 약간 사각 확장이나 원형 확장 요거를 쓰시고 마이너스 1을 주셔야 돼요. 요거는. 요게 뭐냐면은 이게 다른 툴도 대부분 이런 거를 많이 써요. 제가 나도 이렇게 쓰지만은 제가 그래도 혹시나 다른 데들은 어떻게 쓸까 많이 확인해 봤어요. 셀시스 그 소재 거기에
대부분 이렇게 많이 써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큐마스크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릴 수가, 돌리면은 깔끔하게 채워지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약간 들어가거나 삐져나올 수 있고, 이렇게 삐죽한 데 이렇게 삐져나올 수는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 여기도 채워졌고요. 요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칠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밑에 다른 색이 있으면 인식을 해버려요.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 칠했잖아요. 머리 칠했으니까 이제 뭐 피부를 칠하려고 하는데 피부는 이렇게 칠하는데 이 밑에 색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머리색을 칠했잖아요. 그 머리색 부분은 그냥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얼굴 밖에는 인식을 안 하죠. 얼굴 밖에 인식을 안 하는데 머리 쪽은 인식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큐마스크를 해제라고 빼주는 거예요. 방금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칠해버리면 깔끔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큐마스크를 주로 쓰게 되고 약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아니면은 레이어를 밑에 하나 또 만들어. 큐마스크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다. 빼는 거 모르겠다. 그러면 레이어를 밑에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칠해버리는 거죠. 그 위에 레이어, 밑에 레이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가다 그렇게 한 다음에 위에 레이어, 밑에 레이어 합쳐버리면은 하나의 레이어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레이어에 주로 쓰다 보니까 큐마스크를 쓰게 되고 큐마스크의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큐마스크를 좀 많이 쓰시면 되고 밑색을 이렇게 한 다음에 명암을 곱하기를 한번 입혀볼게요. 곱하기를 입히려고 그러는데 이걸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빈 공간만 돌려서 빈 곳만 채워야 돼.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밑에 다른 색이 있으니까. 그죠? 밑에 다른 색이 있기 때문에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폴더 쪽에 빼주시고 이 폐쇄 영역 2를 참조 위치를 폴더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로 줘버리면은 이 폴더에는 이렇게 지금 이게 이 폴더에 있는 거죠. 이 폴더에는 펜터치가 있어. 펜터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밑색이 없단 말이야. 그죠? 얘는 이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폴더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밑색이 있는 폴더는 이 레이어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요게 없는 거야 얘한테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폴더로 해놓고선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이렇게 다 깔끔하게 먹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따로 빼주면은 이런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죠.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죠. 이해되시나? 폴더로 참조하게 되면 이 폴더 밖에 있는 건 참조하지 않거든. 그죠? 그러면은 다른 밑색이 깔려있지 않은 상태로 얘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칠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식으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참조 레이어가 참조 레이어가 여기 있어도 이 참조 레이어를 갖다가 뭐 이렇게 잠궈준다던가 잠궈줬어요. 참조 레이어를 잠궈주면은 이 툴에서 참조 위치에서 잠금 레이어는 참조하지 않으면 체크가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참조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먹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또 먹게 되지. 그죠? 안 번지고 이렇게 쓴다거나 이게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걸 쓰시면 돼요. 저는 근데 약간 폴더로 내려놓고 하는 약간 습관이 생겨가지고 그냥 폴더로 나눠놓고 하고 있고요. 흔들림은 제가 하는 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요.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약간 이동을 해줍니다. 약간 이동해주고 불투명도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흔들림 효과 차콜 됐고요. 그래서 이 하나로 해도 되고 이제 흔들리는 방향에 맞춰서 하나로만 해도 되고 뭐 하나 더 복사해서 다른 쪽으로 또 흔들어도 되고 드드드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고요. 흔들림 효과 약간 그 필터 같은 거 위아래에 뭐 그런 필터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직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거 하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색칠 순서. 자, 색칠 순서는 간단합니다. 기본이 펜터치, 밑색, 그죠? 그 다음에 기본 명암. 기본 명암까지 넣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본 이제 톤을 잡아주는 거야. 그라데이션 같은 거, 볼터치, 그라데이션 뭐 이런 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뭐지? 그죠? 눈. 어느 게 눈이야? 눈알 위에 해줬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반사광이라든가 하이라이트 부분 살짝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요건 거의 안 하는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눈종이 약간 빨갛게 해줬어요. 별건 아닌데.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의 이러면 끝이에요. 끝. 기본적으로 기본은 없어요. 몇 개 안 돼. 기본은 레이어가 이거 다 필요 없죠. 요거까지, 요거까지 빼서, 요거까지 빼주긴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요거까지 들어가자면은, 채색은 3개. 펜터치는 펜터치 하나, 펜터치 하나, 미색 하나, 명암 하나, 그리고 그라데이션 요런 거 하나. 그리고 추가로, 이제 좀 더, 이쁘게 보이실 분들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를, 하이라이트 레이어 하나,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레이어 하나. 요 정도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한 효과가 나올 때마다 많아져요. 그래서 펜터치 위에 어떤 빛 효과를 주고 싶으면 스크린 같은 거 하나 줘서 뭐 이렇게 빛 효과를 줄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 레이어 하나도 생겼죠. 이런 거 눈을 빛나게 해주고 싶다 여기를 해줄까요? 눈 빛나게 해주고 싶다 그럼 레이어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레이어에 또 하나 칠하고 뭐 이렇게 스크린 주고 복사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록 뭔가 하나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효과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효과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 밑색만 밝다고 밝은 게 아니라 밑색하고 대조되는 대비되는 그런 색들이 좀 밝아야지 좀 밝아 보여요. 제가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을 여기서 찍었잖아요. 색을 이렇게 찍었으면은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내리지 마요. 그대로 내리면 탁해. 발을 한번 내려줘요. 이렇게 옮겨줘. 옮겨주면은 색이 밝아보여.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란색. 노란색에 그대로 이렇게 막 대각선으로 내려서 칠하는데 대각선으로 내리면 탁해 보입니다. 밑색이 밝아도 대각선으로 내리면 그냥 탁해 보여. 그래서 발을 좀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를. 그래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 많이 갔네요. 좀 옮겨주고 좀 내려주고.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대비가 돼요. 이런 것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 바가 색상 피커 바가 이렇게 있으면 12시랑 6시랑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돌아가고요. 대부분이 여기서는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이 하여튼 이렇게 쓰게 되고 물론 상황에 따라 바꿔서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색으로 칠하지 마라. 배경이라든가 어떤 무엇도 쉬운 예로 하늘을 보여드릴게요. 하늘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쉽게 칠하는 거 흰색에 파란색을 긋는 거지. 아,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근데 요거보다는 약간 민트색, 밝은 민트색에 그 다음에 파란색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쁨의 강도가 틀려요. 보시면은 이렇게 구름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늘의 이쁨이 좀 틀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뭘 하더라도 단색으로 하지 마라. 지금 액타 쓰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또 판타 쓰고 있었는데 다시 액타로 바꿨어요. 전 좀 제 마음대로 씁니다. 액타 썼다가 판타 썼다가 색이 틀려. 이게 확실히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라. 저녁도 마찬가지. 저녁 노을도 약간 노란색에서 뭐 이제 빨간색으로 넘어갔다가 뭐 이제 약간 보라색 쪽으로 갔다가 약간 남색 쪽으로 가서 진한 남색 쪽으로 가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색을 만들어줘야 돼. 한 가지 이런 색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벽면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예뻐요. 근데 심하면 안 되지. 이런 색으로 칠했으면은 이게 갑자기 주황색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틀리죠. 빛이 얼마나 받고 막 그런 거에 따라서 살짝만 이렇게 조금씩 해주면은 벽면도 이런 것도 좀 더 예뻐요. 저는 항상 해주는데 저도 해줘요. 해주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에서 만약에 벽이 이런 색이라면은 이 떼꾸일러 있죠. 제가 쓰는 떼꾸일러 브러쉬 이런 걸로 약간 거칠게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무슨 이렇게 홈파인 자국들 뭐 이런 자국들 이런 거를 좀 넣어줬을 때 조금 더 그 벽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좀 더 확실히 줄 수 있기 때문에 브러쉬로 좀 해주는 편이에요. 어디에 다 됩니다. 다 물론 해줄 때 힘들어. 단색으로 하면 편한데 해주면 힘들죠. 질문 다 됐죠? 제가 질문 안 한 거에서 다시 물어봐 주시고요. 기본 질문들로 다 대답해 드린 것 같아요.